자, 이번 시간에는 458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거든요.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전이게 중요한가 싶긴 한데, 오히려 시험에 잘 나오고, 거의 매년 한 문제씩 나오고, 또,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 자체가 낯설어가지고 공부 안 하시면 그냥 무작정 틀리는 거고, 용어 정리만 잘한다면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자, 우선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이제 먼저 예로 이제 용어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병이 예를 들어서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한 거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요 매매 대금 중에 1억 원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면 요게 이제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여기서 요 갑, 돈을 주라고 시킨 이 갑을 우리가 요 약자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채권자라고도 하고요. 또 돈을 줘야 될 을을 우리가 약자라고 하고, 또 전에 갑에게 돈을 빌려줘서 돈을 1억 원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합니다. 먼저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고 누가 수익자인지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로 기억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잘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돈을 준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관계라고 해요. 수익관계 또는 이행관계로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다. 이걸 우리가 보상관계라고도 하고 또 기본관계라는 말도 씁니다. 최근에는 기본관계라는 말을 더 쓰네요. 그 다음에 전액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줬다. 빌려줬다. 갑과 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대가관계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머릿속에 기본 관계가 어디고, 대가 관계가 어디고, 수익 관계가 어딘지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요약자고, 낙약자고, 수익자인지 여부, 그 다음에 기본 관계가 어디고, 대가 관계가 어디고, 이행 관계 내지 수익 관계가 어딘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이 459페이지에, 의 나와 있고요. 의에서, 니은에서 예가 나옵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계약, 이런 말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 보험회사 가서 생명보험 계약을 했어요. 근데 갑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갑이 아니라 가족 등 수익자죠. 그럼 이 생명보험 계약도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병존적 채무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이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것은 뭐냐면, 채무를 인수하는데 기존의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를 인수한 사람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안 주면 기존 채무자에 계속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우리가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하고요. 지금 처음에 설명드렸던 요 예가 병존적 채무인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은 병에게 1억 원을 줘야 할 채무가 있죠? 근데 지금 을이 병에게 대신 1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거 뭐죠? 채무인수예요. 근데 특징은 만약에 을이 병에게 약속대로 돈을 안 준다면 병은 여전히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결국은 을이 채무를 인수했지만 갑의 채무가 소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하고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대표적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 다음에 변제를 위한 공탁,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명의로 예금을 하는 경우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보험계약하고 병존적 채무인수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비교할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림 나와 있죠? 그다음에 보상관계, 대가관계 넘겨보시면 급부관계, 수익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립요건이 나오죠. 아, 물론 뭐 성립요건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업형 수익자가 꼭 현존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보험 생명보험 계약을 했고 갑이 돌아가시면 유가족인 병이 받는데 요 보험 계약을 병이 태어나기 전에 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보험 계약을 했더라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중에 출생한 아들이 뭘 받아요? 보험금을 받는 것이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현존하거나 특정될 필요도 없고요. 만약에 법인이라면 설립 중인 법인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가 될수 있다는 걸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신 효과입니다.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다 했어요, 여러분들. 자,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병이 내가 그 돈을 직접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을에게 이거 하기 전에 먼저 설명드릴 게 있구나.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우리가 먼저 좀 들어갈 것은 뭐냐면 기본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 관계 바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요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요. 을이 갑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병에게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요 수익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제3자의 개념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정의표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우리가 제3자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따라서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되려면 새로 와야 되는데 요 병은 요 매매 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란 이유로 뭐 되지나요? 보호되진 않아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줍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란 이유로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줍니다.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요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여기 시험이 또잘 나오고 잘 틀리시더라고. 다시 말하면 병이 갑에게 전에 1억을 빌려줬다는 내용이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대로 병에게 1억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예요. 또 아니면 갑이 병에게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영향을 안 미치니까 을은 병에게 계약 내용대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이 을에게 내가 그 돈을 직접 받겠다라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병은 첫째, 을에게 직접 이력을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될 논점은 뭐냐면 요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거죠. 병은 요 매매 계약이 뭐가 아닌 거예요?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병이 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제하거나 취소는 요 계약의 당사자인 누가 할 문제인 거죠? 갑과 을이 할 문제인 거죠.
또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요 매매 계약이 해제, 취소, 무효 등으로 원상회복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다면 원상회복은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부담하는 겁니다. 따라서 병은 원상회복 의무도 부담하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을이 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는데 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을은 병에게 그 지급한 매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인 누구에게요?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면 했어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병의 권리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조심할 것은 요 임의적이란 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갑과 을은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라는 이유로 여전히 취소하는 거 가능해요. 왜냐하면 사기, 강박, 착오 이런 것들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된 법정 사유니까. 또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라 하더라도 여전히 갑과 을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하는 것은 법정 해지지 임의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그럼 결국은 임의적으로 변경시킬 수 없고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말은 수익의 의사표시라는 후에는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거안 되고 갑과 을이 합의로 병의 권리를 변경하는 것도 안 된다는 의미가 됨을 마지막으로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다 했어요. 자, 교재 효과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최고입니다. 최고. 자, 463페이지 상단에 보신 2번 제3자에 대한 채우권이죠. 자, 을은 병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최고할 수가 있고요. 그 최고 기간 내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병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나 추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제짜리니까 깔끔하게 좀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교재 463페이지 하단에 오시면 계약의 해제, 해지, 그래서 계약의 소멸이 나오죠. 서설이 나오고 해제와 해지의 구별에서 해제 나와 있고 넘기시면 해지가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해제라는 것은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거, 실효시키는 걸 우리가 해제라고 해요. 그러면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취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게 생기는 거죠. 자, 요 시점에서 법률행위가 성립했고요. 그 성립했고 그것이 유효한데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게 우리가 뭐죠? 취소라고 했잖아요. 근데 해제도 기본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실효시킨다,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해제와 취소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르냐?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취소는 단독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수 있는 것이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뭐할수 없습니까? 해제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취소는 계약에 대해서 할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 할수 있고, 모든 법률 행위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해제는 계약만 할수 있는 거다.
단독행위에 대해서는 뭐할수 없는 거죠? 해제할 수 없는 거죠. 사유입니다. 자, 취소사유는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자,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취소는 요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합니다. 취소는 아무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언어 습관적으로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전화해서 아우 제가요 이거 취소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라는 것은 마음에 안 들면 하는 게 아니라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요네 가지 사유만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할수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물론 존재하지만 당사자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미리 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우 저 이거 마음 바뀌었는데 이거 취소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아 그러면 취소해 드릴게요. 이건 뭐죠? 합의한 거잖아요. 합의 취소라는 건 없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분들은 뭐한 거죠? 합의 해제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취소라고 불리는 것들이 대부분이 뭐인 거예요? 해제인 거죠. 자, 물건을 샀어요. 사는데 아우 제가 이거 남편 신발인데 이게 사이즈가 안 맞을지 모르는데 안 맞으면 저 이거 취소할래요? 그럽시다라고 정했다면 뭘 정한 거예요? 약정 해제 사유를 정한 거예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뭘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소 사유를 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어 습관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말고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는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지만 당사자 간에 미리 약정해서 해제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 또 쌍방 간의 합의로 해제할 수도 있다. 합의 해제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합의 취소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고 합의 해제가 맞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지와 다른 점은 뭐냐면 해제는 유효한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 실효시킨 소급효가 있는 거고요. 해지는 장래향에서만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지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규제 내용을 쭉볼 겁니다. 자, 해제는 단독행위고 해제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법정 해제 사유가 있거나 약정 해제 사유가 있다면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쌍방 간의 합의로 합의 해제, 해제 계약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데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게 뭐죠? 해제 계약, 합의 해제인 거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자, 이 합의 해제에 대해서는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 제3자 보호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뭐 이자를 붙인다, 뭐 손해배상한다, 이걸 배울 거거든요.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이자 안 붙입니다. 손해배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의 규정이 합의 해제는 적용되질 않아요. 다만 합의 해제의 경우에 누구는 보호되어야 됩니까? 제3자는 보호되어야 되니까 제3자 보호 규정만은 합의 해제에도 적용이 돼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제3자 보호 규정을 제외한 민법 규정은 합의 해제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이제 해제 조건과 자동 해제 약관, 실권 약관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심화 강의할 때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해제와 철회, 해제와 취소 차이점 말씀을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이제 해제권의 발생해가지고 약정 해제권의 발생이죠. 뭐 이건 다양하겠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다양한 해제권 발생 사유를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설명드릴 게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제 뭐죠? 하단에 법정해지입니다. 법정해지. 자.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계약은 언제 해지하는 거냐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는 채무불이행을 하면 해제. 해지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채무불이행.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 언제 계약을 해지합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근데 채무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행지체예요. 자, 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걸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항상 최고를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정기 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 행위. 정기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와야 돼요? 환갑잔치 날까지는 와야 되죠. 이게 뭐죠? 정기.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결혼식 전까지는 와야 되죠. 이게 뭐죠? 정기. 물론 그 기한이 지나면 이행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굳이 독촉할 이유 없고 최고할 필요 없고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달 후에 불이행이죠. 한달 후에 이행하기로 한 채무인데 오늘 전화 와가지고 안 한대요. 안 하겠던 놈한테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행기가 뭘 해야 돼요? 도래를 해야죠. 이행기가 도래되는데 안 해야 채무 불이행인 거잖아요. 또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건 아시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라면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즉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요. 또그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동시 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뭘 했어요? 불이행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자, 두 번째 채무불이행은 이행불능입니다. 할수 없어서 못하게 된 경우죠. 물론 이거는 할수 없어서 못하게 된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뭐 하지 않아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또 상대방의 동시이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못하게 됐어요. 그 못하게 됐는데 불능인데 굳이 이행해 달라고 뭐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못하게 됐으니까 굳이 이행기까지 뭐할 필요 없어요? 기다릴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 못하게 된 사람 위해서
그 사람이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험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하고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해제할 수 있고 동시에 이행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 없다라는 거 같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게 있어요. 요 불능은 뭐냐 하자. 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죠. 그게 거의 이제 불능 문제 다 끝났네요. 왜냐하면 원시적 불능이면 무효죠, 그죠? 그죠?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으면 어디로 가요? 이행 위험 부담 문제라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행 불능,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이 되려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불능을 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완전 이행입니다. 이행하긴 했는데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요거 이제 둘로 나눠요.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나중이라도 추후에 완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불완전하고 나중에도 완성할 수가 없다면 추후에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 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습니까? 해제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채권자 수령지체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게 아니라 채무도 있어요. 무슨 채무가 있냐면 수령할 채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 불이행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것 이것은 불능이 아니라 지체니까, 그죠? 지체니까 이것도 수령을 최고하고 그래도 수령하지 않아야 채무자 측에서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해제할 수 있는 사유인 뭐인 거죠?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1.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과다채우, 과소채우가 중요한 거 아니니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판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행이 나오고요. 469페이지에 이행불능 나오고, 그 다음에 470페이지에 채권자 지체로 인해 해제권 발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불완전이니까 나죠. 그래서 계약은 언제 해제할 수 있냐면 총요네 가지 사유로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70페이지 보시면 사정 변경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뭘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채무 불이행이지만 해제할 수 없는 경우예요. 채무불이행이지만 해제할 수 없는 경우.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래의 안전보험 거예요. 판례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원래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해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나와요. 자, 470페이지 하단에 판례 2번에서 줄친 부분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됐죠. 이른바 사정 변경 위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이죠. 그럼 요건이 세 가지인 거예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첫째, 예견할 수 없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해제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는 거죠. 요세 가지 요건을 갖춘다면 사정 변경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판례가 이렇게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요건은 판시한 바가 있지만 단한 개도, 단 1도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해제권을 인정한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적지 않습니다. 적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아서요. 예견할 수 없었고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으면 해제할 수 있다는 예외는 인정. 근데 예외는 인정하지만 예외를 인정한 판례는 없으니까 우리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원칙적으로 뭐할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다. 두 번째, 부수적 채무죠.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이행이 있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원래 기본적 추진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면서 30만 원 전기세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근데 매매 대금 다 줬는데 30만 원 전기세를 안 줘요. 이게 30만 원 전기세 공과금 안 준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그 전기세 부담 특약은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예요? 부수적 채무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배운 건 뭐가 있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예요. 우리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 유동정보에서 배웠죠? 허가 절차에 대한 그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를 이해합니다. 따라서 안 하면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472-71페이지 하단에 해제권 행사 방법이죠? 제가 해제는 단독행위고 해제권 행사권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게 되고요. 원칙적으로 해제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데 다만 실권 약관 문제가 심화 일어날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4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불가분성이 나와요. 자, 이거는 언제 배웠던 거냐면 지역권 할 때. 자, 지역권 할 때.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를 우리가 불가분성 해가지고, 긍정적인 것은 전원이, 부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거꾸로 말씀드렸죠? 그죠? 다시 한번.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전원이. 자, 여러분들.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따라서 전원이. 그래서 해제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해제권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합니다. 왜요? 부정적인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전원이 되니까요. 이에 반해서 해제권이 소멸이 되면 더 이상 해제할 수 없겠죠?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되면 해제권은 뭐가 됩니까? 싹 소멸된다. 이해되시죠? 끝입니다. 자, 473페이지 오시면 해제 뭐가 나옵니까? 효과가 나와요. 자, 보자고요. 자,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의 효과가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돼요? 실효가 돼요. 실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한 것이 있다면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을 해야 돼요. 아, 근데 문제는 원상 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뭘 비치냐면 이자를 붙여야 된다. 법정 해제는 합의 해제는 안 그렇죠? 그죠? 금전의 경우 뭘 붙여요? 이자를 붙인다. 연 5분, 연 5%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약을 왜 해제했냐면 채무 불이행위에서 계약을 해제한 거잖아요. 따라서 원상회복과 별도로 추가로 손해배상도 또 청구합니다.
여기서 손해는 뭐냐면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에요. 이행했으면 얻을 수 있는 그 이행이익이 원칙적으로 손해고,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먼저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행이익배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소급해서 실효가 되니까 원상회복을 하니까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겠죠. 제3자가 뭘 보게 돼요?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 판례는 둘로 나눕니다. 만약에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해제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되고요. 악인 경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도 제3자로서 보호되는데 뭐 해야죠? 선의여야지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요 제3자 관련돼가지고 교재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제3자가 되려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완전한 권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 제3자가 아직 이전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제3자냐? 이전 등기까지 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제3자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제3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자체를 양수하게 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의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자체를 양수한 사람은 뭐예요? 새로운 당사자이지 제3자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대항력 있는 임대, 주택 임차인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해지로부터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아무리 인도받고 주민등록해서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이라도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이게 전부예요. 교재 보시면 자, 473페이지 뭐 채권적 효과서류니 넘겨보시면 474페이지 물권적 효과서류니 이거 설명 안 드렸어요. 왜안 드린 거예요? 우리 그동안 배웠던 거.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매매가 해제가 돼서 무효가 되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가 된다. 이게 물권적 효과서류고 우리 판례인 거죠. 그 다음에 제3자 보호 문제에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되는 경우에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여기서 외울 문제는 아닙니다. 자, 475페이지 원상회복 의무. 원상회복을 하는데 원상회복할 때는 원물, 원래 물건을 돌려준 거 원칙이고 원상회복해야 될 금전이면 뭘 붙입니까? 이자를 붙인다는 거꼭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476페이지 원상회복도 하고 별도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하게 되고 원칙적으로 이행이익배상 원칙이에요. 실내익배상하는 경우겠죠. 그렇죠? 원칙만. 이행이익배상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7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해제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행이죠. 지금 계약을 왜 해제하는 겁니까? 채무불이행이어서 따라서 그쪽에서 이행을 한다면 해제권이 뭐가 되겠어요? 소멸이 될 거고요. 또 해제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478페이지 오시면 특이한 소멸원이죠. 자, 두 가지입니다. 자, 상대방은 해제권자에게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 최고 기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해제권이 뭐가 돼요? 소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 해제를 하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해제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해제권자 스스로가 물건을 훼손, 변경, 가공 등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해제권이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해제권이 한 사람이라 소멸하면 다른 사람의 해제권도 다 소멸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약의 해지가 나오죠. 자, 해지는 여기서는 교재 안 읽어보셔도 돼요. 간단하게 보는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해 볼게요. 자,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를 장래 향하여 그 국가를 소멸시키는 거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지는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또 효과는 미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게 뭐인 거죠? 해지인 거예요. 따라서 해지하게 되면 소급표가 없으니까 쌍방 간에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청산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면 청산 의무는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겠죠. 까지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언제 해지를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임대차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지는 여기서는 안 읽어보셔도 되고 임대차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할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해지라고 한다. 그것이고 언제 해지하고 그 효과를 우리가 임대차에서 따로 공부할 거다. 이게 전문 거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487페이지 매매로 갑니다.